무려 4회 연속 왕좌의 자리를 짓고 있는 방탄소년단 퍼펙트 뮤직 어워즈 1회부터 지금까지 4회 연속 대상을 수상한 부동의 정상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음악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그룹,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 최다 판매 그룹 등 총 23개의 기록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멤버 한 분씩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민 듣고 계시죠? 네, 우선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큰 상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올해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뭐 빌보드도 1위도 해보고 그래미도 공연도 해보고 저희가 UN도 다녀왔는데, 제일 중요한 일인 이제 여러분을 뵙는 일을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렇게 비대면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의 이렇게 목록에 또 큰 상을 하나 추가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뭐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뭐 다시 한번 만나자 이런 말도 이제 식상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10월에 이제 콘서트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할 거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아미 여러분들도 할 거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오늘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어깨 수술하는 바람에 이제 시상식들을 참여를 못했는데 되게 한 1년 만에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고요. 특히나 이게 대상 저희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올해 한 해도 정말 이래저래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곧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사실 설렙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한국도 이제 공연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꼭 여러분들 하루빨리 한국 아미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싶고요. 전 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팬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짧게라도 소감을 네. 다들 듣고 싶어 하는데 예, 짧게라도 한 분 한 분씩 해주시죠.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아우 일단은 네. 오 예스. 오 예스. 감사합니다. 일단 아미 여러분들께 제일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빌려 또 이제 스태프분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고 또 이 BTS 위치에 걸맞게 또 도전도 해주시고 많이 노고와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스태프분들께 저희가 있습니다. 네. 제가 17살에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해서 지금 딱 27살이 되었는데요. 10년 동안 이렇게 저희 곁을 제 곁을 지켜준 우리 방탄 멤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미도 사랑하고요. 네, 저희 회사 식구분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가족들. 네. 우리 BC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 가족 진짜 저희의 이 회사에 있는 저희 가족 빅히트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싶고, 저희 하이브도 정말 너무 항상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정말 그래도 저희 회사 빅히트가 나름 굉장히 일을 잘한 것 같아요. 퍼미션 투 댄스, 버터, 뭐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저희 이번에 남준이가 그 B 앨범에서 뭐 타이틀 가사 써준 그 Life Goes On도 그렇고 굉장히 회사가 나름 정말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나름 이 듣는 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회사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와 함께 우리 아미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민입니다. 태영이는 10년이 되었지만 저는 서울에 온 지 9년이 되었는데요. 점점 더 표준어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훌륭합니다. 80점 드리겠습니다. 예. 표준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발전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봐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앞에서 멤버들이
좋은 얘기 다 한 것 같고요.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남은 올해 동안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보고 싶네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BT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사실... 여러분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4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0월 24일에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지금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콘서트에 관한 미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눈으로도 그리고 귀로도 그리고 그 현장에는 못 오시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현장감을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뭐 지난번에 저와 특집 방송 할 때도 아미 얘기를 할 때는 좀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아미 여러분께 감사 인사 해주시죠. 네, 저희가 하는 모든 말들, 또 모든 것들, 모든 모습들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에 의한 것이고, 여러분 만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멀리서 정말 큰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저희는 저희 할 수 있는 일, 10월 달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24일에 있는 온라인 콘서트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네, 자, 방탄소년단 여러분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앵콜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팩트가 주최하고 팬앤스타가 주관하는 2021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네. 올해도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내년에는, 진짜 내년에는 여러분과 현장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1회 때 느꼈던 정말 뜨거운 함성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요. 저희는 끝으로 방탄소년단의 버터를 앵콜송으로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 씨 수고했습니다. 더 팩트의 뮤즈 서현씨, 내년에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뭐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 긴 시간 동안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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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Okay.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주도적으로 잘한다, 친구야. 아, 정말 다 컸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었네. 감사합니다.